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AI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룸 시작합니다. 6일 전국 지방동시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강기정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지율 양강구도를 구축했습니다. 프라임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섭 후보가 37.8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뒤를 이어 강기정 후보가 32.9%를 차지해 양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4.9%입니다. 이외에도 정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4.9%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. 정 후보는 특히 20대에서 11.1%, 학생 직군의 19.2%의 지지를 얻어 당내 새로운 카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뒤를 이어 정의당 장현주 후보가 2.2%의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.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나선 장 후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연구 퇴출하라는 청원글을 게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다음은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입니다. 김 후보는 1.0%의 응답자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김혜경 남부대학교 초빙 교수가 0.8%의 응답자 지지율을 받았습니다.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. 전체 응답자의 89.3%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. 그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72.8%의 달해 대선에 이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투표율이 예상됩니다. 이용섭 후보의 현직 시장 직무에 대한 평가도 확인됐다. 전체 응답자의 66.1%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.4%,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, 응답 거절은 각각 2.6%, 3.9%로 나왔습니다. 현직 프리미엄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. 또한 응답자의 정당 지지율도 조사됐습니다. 전체 응답자의 72.4%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8.7%, 정의당 4.9%, 국민의당 1.8%, 그 외 정당 0.4%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지지 정당 없는 응답자가 9.2%, 모름 또는 응답을 거절한 응답자가 2.6%를 차지해 무당층의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상 프라임경제 강경식, 박성영 기자의 광주광역시장 여론조사 관련 AI 뉴스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